화면에 한 번씩 네. 잘 잡히면?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아주 가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에 와서 일단 첫 시즌을 작년에 보냈는데 작년에 해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각오 넘치고 패기 넘치게 막 무조건 승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그게 정말 쉽지 않고 모든 팀들이 쉽지 않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독한 마음으로 더 팀이 하나가 돼서 잘 준비를 하고 있고 더 잘 준비를 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일상생활에서는 놀러 나가려고 이제 옷을 입었는데 오늘 좀 잘 어울린다 오늘 좀 괜찮네 하고 뭐 시합할 때는 저는 항상 경기를 다 챙겨보거든요. 팀에서 찍어준 비디오도 찍어보 무조건 보고 중계 영상도 보거든요. 제가 뭐 혹시나 경기장에서 중계화면으로 볼 때 뭐 안 좋은 제스처나 그런 행동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치려고 많이 보는 스타일인데 화면에 한 번씩 잘 잡히면?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아주 가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좋은데 정말 승격을 하면 뭐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정말 찾아오신 팬분들한테 뭐 치킨이라도 다 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거는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승격을 확정 지을 때 입었던 유니폼과 축구와 모두 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골닷컴을 통해서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골닷컴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금까지 이런 팀은 없었다. 수원 FC 파이팅! 골TV 구독자 3만 이벤트! 이번에는 3만이다!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